오늘 말씀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했습니다. 또 5절에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얘기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 예루살렘은 굉장히 말하자면 그 고립된 지역이고 촌입니다. 촌. 그런데 바벨론은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제국의 중심 도시예요. 그러니까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벨론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야 세상 넓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세상이 참 좋구나. 아, 우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후진적으로 살았구나. 그러니까는 바벨론에 사는 게 대해서 불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바벨론화되고 바벨론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도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슴 쳤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그 바벨론 저기 예루살렘이 파괴됐을까? 하나님의 도시가. 그리고 어떻게 그 성전이 불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붙들려 있는 노예가 됐는데 뭘 할까? 그러니까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루속히 하루속히 빨리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에어컨 하고 있습니까? 더워요. 그러니까 그 하루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고 싶은 거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의 날을 주세요. 우리에게 정말 자유하는 날을 주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룩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정신 차렸고 너희들이 깨달았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들을 여기 두면 안 되지.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 하게 되는데요. 그 70년이라는 생활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세계를 지금 다 이렇게 제패했는데 그 나라가 그렇게 쉽게 망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근데 70년 만에 이제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오거든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 역사적인 근거를 가져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랬거든요.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이게 세 가지 사건인데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베풀 때 그냥 막연하게 소설을 쓴 거예요. 어느 날 이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꿈이었어.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런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실에 근거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이하면 항상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때 우리가 그렇게 무참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이 정말 이렇게 거북선을 가지고 또 바다를 다스려가지고 지켜가지고 우리를 그 난국에서 건져냈다. 국국의 영웅이다. 이런 얘기하죠. 항상 희망이 되잖아요. 최근에는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그 국가 부도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 살리자. 금반지 빼라. 금반지 팔자. 나라 살리는데. 이래가지고 막 줄을 섰잖아요. 그야말로 애국의 심정으로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한마음 됐다고. 그래서 그 IMF를 그냥 굉장히 효과적으로 극복을 하고 위기를 넘어선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 우리가 마음 합치면 돼. 우리가 한마음 하면 돼. 우리 국민들이 뭉치면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렇지만은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위로와 격려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사실적인 얘기다. 이런 거 분명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 위기나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은요. 위로와 격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개인이 듣고서 흐뭇해하는 얘기로 끝나면은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굉장히 가난했어. 근데 어느 날 내가 배부르게 살게 됐어. 그렇다 해서 포로로 잡혀간 모든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은 아니야. 그죠? 네, 얼마 전에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천만 명이 넘게 보고 굉장히 많이 감동을 줬는데요. 자, 그 얘기해 보면은 그 흥남이죠. 네, 흥남 부두에서 이제 그 후퇴할 때 마지막에 이제 배에 피난민들이 막 이렇게 탑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이제 탈출해서
부산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시대상, 그러니까 뭐 월남도 가고 또 독일 간호사들도 가고 이래가지고 정말 어려운 때에 그거를 딛고 일어났다. 이런 사실적인 것들을 영화로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영화적인 재미를 가해가지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서 감동을 받았고, 아,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구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연한 기적이 아니었구나. 그건 사실이었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배부른 참 열매를 거두는 시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충분한 공감대가 있고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냐, 그죠? 아, 우리는 지금 강 가운데 있지 않는가, 불 가운데 있지 않는가, 혹은 강 가운데 있지 않는가.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 섰어.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거느리고 바다에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그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강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때 이제 요단 강이 멈추잖아요. 그래서 건너가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두라 평지에 금심상에다가 절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왕의 명을 거역했다 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지잖아. 풀무불에 던져지면 새를 녹이는 불이니까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데 멀쩡하게 살아서 나왔잖아요. 그런 사건들. 이래가지고는 지금 우리는 뭐냐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과거에도 애굽에 있을 때 모세의 손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처럼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고레스 임금을 통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것처럼 제3의 이제 출애굽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우리 속에 보장이 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이나 물이나 불 가운데 그냥 방치해 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강이 뭐고 우리의 불이 뭐고 우리의 물이 뭐냐 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떠내려가거나 거기서 없어지거나 정말 그 이방인의 땅에서 고생하다가 그렇게 성전을 그리워하다가 그냥 사라져가는 그런 미약한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이사야서 말씀이 오늘 또 저녁에 또 내일 해서 화요일 저녁까지 여섯 번 우리가 집회를 하게 되는데 여섯 번 집회를 하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는 강을 못 건너가느냐? 왜 우리는 바다를 못 건너가느냐? 왜 우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해를 안 받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못 입고 있는가? 우리가 그 혜택의 대상자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혜택을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걸 이번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미약해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막 살다 보니까 떠밀려 내려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강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강도 지나고 물도 지나고 불도 지나야 되겠죠.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는 성회에 참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1의 출애굽, 제2의 출애굽, 제3의 출애굽,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다 같이 합니다.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강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야말로 이제 그 제일 밑바닥에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얘기죠. 불 가운데 있다는 말도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저 방송실에 에어컨 껐다 다시 하세요. 추우면은 더우면은 미안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강도 없고 물도 없고 불도 없다. 나 잘 나가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뭐야, 메르스 때문에 오늘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우리가 넘어가야 될 강이나 물과 불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암에도 걸리고 사고가 나고 그런지 몰라요. 예?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위협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평생이 보장되면 근심 없이 살았잖아, 옛날에는. 근데 우리가 2만 불이 올라가고 3만 불이 올라가니까 왜 그렇게 그 계약식이 많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제 파트타임이 많아요. 그것만 아니라 한 사람이 투잡을 하는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부부가 함께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그런 그 위기의 순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산다고 그런 게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알고 보면은. 그러면 또 반대는 이런 거 있죠. 나는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제는 나 교회 안 나올 거라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교회를 왜 안 나오냐? 두 종류입니다. 내가 너무나 잘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신세 안 져도 된다 그거야. 하나님 신세를 안 져도 된다 그거야, 이제는. 하나님하고 나오고 동등한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니까. 반면에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하나님도 뭐고 필요 없다 그래, 나에게는. 하나님도 나에게 소용이 없다 그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강이나 물이나 불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살아갈 때는 하나님하고 적당한데 내가 너무나 잘 나가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고 내가. 그리고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나는 기도도 안 할 거예요. 나에게는 신앙생활이 무의미해요. 하나님이 무의미하고 신앙생활이 무의미하면 세상에 의미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란 얘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바닷속에 들어가서 뭐 바다에 사람 하나 빠져도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 바다 망망한 대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그 반응의 좌표를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됩니다. 반응의 좌표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장미동산에서 파티하는데 거기에 초대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장미동산이 그리우면은 오늘 저기 호수공원 가세요. 그 장미정원에 장미 다 피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찾으실 때 얼굴 예쁘고 이렇게 막 품위 있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괜찮은 중상층만 모아다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말씀했냐면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 정말 상류층에 있는 백성도 내 백성이지. 중산층 하는 백성도 내 백성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 두는 백성은 뭐냐 하면 정말 병나고 가난하고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냉대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내 백성이라고 여기까지가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한계를 정해주시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까지 이랬으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죽는 날까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고요. 나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손만 붙들면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화답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숨질 때 되도록 내가 마지막에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화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을 때는 적당히 이렇게 팔을 끼고 있는데 좀 위태로운 순간이 되면 다 빼는 거예요. 누가 뺍니까? 하나님 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하려고 그러면 잘 먹고 운동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운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운동한다면 이러죠. 이럽니다. 키로당 10만 원.
현수막에 주로 그런 게 많이 붙었어요. 계산해 보면 키로당 10만 원이야 살 빼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내가 헬스클럽 가야 돼. 가가지고 내가 가서 막 몸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면 수영장 가야 된다고. 맞는 얘기, 맞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아파트 그냥 계단을 오르내리세요. 한 30분 동안. 예? 교회 계단도 굉장히 많아요. 계단이. 그래서 요거 한 20, 30분 왔다 갔다 하면 하루 운동량 될 거예요. 그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거부터. 내가 시간을 내고 장소를 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내가 운동을 하고 그것만이 우리의 그 운동에 대한 우리 개념이 그거가 잡으면 운동이고 그걸 안 잡으면 내가 운동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하루에 한 10km 정도 걷잖아요. 집에 왔다 갔다 하면 9km 돼요. 10km 좀 못 되는데 그런데 그게 1년이면은 거의 빠지는 날 없으면은 365일 한 3,500km는 왔다 갔다 하겠죠. 예, 뭐 하든 간에 좀 줄인다 하더라도 1년에 걸어다니는 그 거리가 한 3,000km는 되겠죠. 그러면 서울 부산은 4번 왕복은 되겠죠. 예? 그러면은 뭐냐면 운동화 하나 가지고 견딜 수도 있고 약간 제가 오른쪽이 많이 달아. 좀 삐딱한가 봐 사람이. 그래서 오른쪽이 달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갖다 줘서 다시 이렇게 바꿔왔더니 5만 원이야. 뭐 한 1년, 2년 계속 그것만 신발만 신고 다녀서 달았는데 비용이 5만 원이야. 키로당 10만 원보다 싸지요? 예? 3,000km를 다녀도 괜찮다네, 요새 신발이. 그럽니다. 아, 겨울엔 눈 오면 어떠냐고. 또 여름엔 비 오면 어떠냐고. 요즘에 나오는 하이킹가들이요, 대부분 그거 다 방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구덩이 안 들어가면 거의 물 안 들어와요. 물 조금 들어오더라도 그냥 별로 지장이 없어요. 마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것부터 바꿔야 되는 거야, 그것부터. 보약 찾기 전에 담배 끊어가면 담배부터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남아서 잉여분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장미동산에서 한번 파티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하나님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뭐 허락하시지만은 대개의 경우 있어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백성을 찾을 때는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기를 원하시고요. 바다 가운데 빠져도 흔적도 없는 그 망망대해 떠내려가는 백성을 건져내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잃으면 안 돼요. 베드로가 굉장히 호기심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 위로 이렇게 오시는 걸 보면서 유령이다 그러다가 아니야 나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맞아요? 그러면 나도 한번 걸어볼게요. 그럼 너도 해봐라 그랬어.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딱 걸어가는데 안 빠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싹 불어가지고 파도가 싹 올라오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걸어갈 때는 걸어갔는데 자기가 파도를 보고 자기 경험치로서 아 이거는 파도가 치면 내가 휩쓸려라고 하는 순간에 자기 믿음이 없어진 거지.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믿음이 있고 환경이 있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보면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있어. 남편이 협조 안 해. 그러니까 나도 뭐 신앙생활 못해요. 아, 우리 자식들이 너무나 막 이렇게 지금 막 수험생이라 뒷바라지해야 되고 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나는 좀 나중에 봅시다라고 하는데 다 사람이 먼저야. 하나님은 여전하게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요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사람이 잘해주면 하나님도 믿어보고 환경이 우호적이면 하나님도 믿어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런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 환경이 좋든 안 좋든 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이 내가 먼저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나에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먼저 영향을 받고 하나님에게 먼저 붙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앞장서게 될 때 사람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붙드는 겁니다. 아멘? 내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하나님께 내 짐을 더 많이 내려놓습니다. 아멘? 사람의 끝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이렇게 건져내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내 손에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이나 물이나 불을 우리 속에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사야 43장 가지고 이제 화요일까지 저녁까지 해야 되는데 저는 몇 달 전에 마음의 염두는 뒀어요. 그런데 이 말씀 설교 많이 해요. 교회에서 다 알아요. 아, 강 물관지는 하나님과 함께 다 알아. 그런데 알기는 뭐합니까? 지금 빠져서 다 헤매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좀 몸살 있고 뭐 아주 심하진 않았지만 좀 지장이 있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화요일 새벽 기도 못 나오고 수요일 새벽 기도 못 나오고 수요일 예배부터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새벽에 이렇게 나가려니까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무리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려서 주일날부터 화요일까지 집회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인간적으로. 예, 그래서 오늘 못 간다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가야 된다. 내가 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왜 가야 되냐. 새벽에 기도하면서 뭔가 좀 확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새벽에 기도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확신이 있게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그 이번 부흥에 내가 뭐 해야 될까? 그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고 늘 설교하는 말씀인데 실제로 혜택 받아야 되는 백성은 반응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나 하나님 모르고 손 놨다 그겁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손 놓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 걱정이 너무 많아. 근데 지금 보면 대부분 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품이 문제입니다. 성품의 문제입니다. 자폐증을 가진 사람도 많고요. 예? 사람들하고 못 사귀고요. 이 정상이 아닌 부류에 속한 범죄에 속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돈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에 양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뭔가 말해도 책이라도 읽고 자기 생각이라도 좀 가다듬으면 뭔가 사람이 좀 이렇게 쓸 텐데 이것도 저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지금 이렇게 어려워져가지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보다도 더 살기 힘들대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3만 불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보면 분명히 나아졌거든요. 그런데 그 박탈감이나 상실감이나 비교할 때 나는 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직장을 다녀도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이 없으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게 너무 심하단 말입니다. 그 어쨌든 간에 강과 물과 불에 해당이 돼가지고 지금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입니다. 문제는 딛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 없이 우리가 그걸 벗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결국엔 마지막에 해답이 하나님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을 바로 하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든지 상황이 변화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꿔놓든지 바다가 육지가 되면 상황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하든지 받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 청년들이 참 어려워요. 대학 가기도 어렵지만은 대학 가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취직 잘 안 돼요. 취직된다 하더라도 정말 뭐 국내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한두 회사 빼놓고는 회사들 경영이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늘 감원이요. 회사 인원을 늘린다는 말은 잘 안 해. 항상 감원이야. 감원하다 보면 뭐냐면 10명 중에 하나만 보따리싸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한 사람만 해당이 되지만은 실제로 9명이 다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어렵게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확신,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든든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밥은 먹고 살지만은 너무나 영적으로 굶주리고 살아. 그리고 너무나 세상적으로 누리는 것이 많다 하지만은 누리는 게 없는 거예요. 메르스 그러니까요. 다 도망갔어. 예? 왜 그렇게 우리가 눌려서 살고 잡혀와서 살고 그렇게 자유 없이 사는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하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틀린 건 뭐냐? 하나님을 믿고 나면 내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면 내가 뭔가를 하겠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오늘 그러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나와 너가 나오잖아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교회예요. 교인들이에요. 그럴 때 나와 너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뭐냐라고 하는 그 관계를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해내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신앙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그 관계는 뭐냐. 하나님께서 말했거든요. 나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땅끝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아셨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야.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순간에 나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밥 먹고 살아야 돼. 내가 짐을 짊고 나가야 돼.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야 돼. 얼마나 짐이 무거운지 모른다고. 맞죠. 내가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일을 해나가는가. 그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요. 행운이라든지 우연이라든지 운명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개입될 수가 없어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굉장히 지혜롭게 하나님의 그 수준으로 다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우연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이 있겠는가? 하나님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서 의도적으로 만들었지 어떻게 우연이라는 게 개입되는가? 거기에 운명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뭔가 아무 작용도 할 수 없는 어떤 백지의 공간이 있어서 그놈 우리한테 딱 떨어지게 되면 운명적으로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냥 타율적으로 내가 뭔가 강요당해가지고 내 의지와 상관없는 그런 우연이라든지 운명이 나를 덮칠 수 있겠는가? 없단 말이지. 창조주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다 물질이에요. 물질 중에서 제일 표현된 것이 뭐냐면 돈이에요. 그러니까는 돈이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돈이 우리를 이렇게 생활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인 것은 맞는데 근데 모든 삶의 근원은 돈이 생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농사도 짓고 사람이 살다 보니까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는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시는 분 우리에게 생산을 하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분량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실체를 중요한 그거를 귀하게 여겨야지 그중에 돌아댕기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지. 하나님을 알고 나면 돈은 거기에 따라댕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나면 돈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돈 있으면 살 것 같고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 돈 가지고 다 죽어요. 돈 없어 죽는 게 아니에요. 또 부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거를 발견하라 그 말입니다. 그걸 신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맡기라 그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건이 잘못돼서 만신창이 된 거예요. 막 부러지고 코피 터지고 막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코피 막아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부러지면 갖다가 이렇게 뼈도 맞춰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막 찢어졌어. 그러면 꿰매야 되잖아요. 봉합을 해야 되잖아. 하나님 그거 하셔야 안 하셔요? 하나님 하시는 분이야. 우리는 뭐가 쓰레기가 생기면요 그냥 싹 갖다 버리잖아요. 쓸만한 것도 많이 남아요. 왜? 사람은 귀찮아 버려 그런가. 내 자식도 귀찮아 버리면 갖다 버려버려. 하나님 그렇게 안 해. 그걸 뭐라 하냐면은 구속이라 해요. 구속. 대속. 내가 다른 거는 다 그냥 버리더라도 이거는 버릴 수가 없어서 찾아오는 거 있죠. 돈 주고 사오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요. 미련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도 돼요.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천명 만명 중에서 전부 다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그냥 두고 보기에는 내 마음에 끌리는 백성이 있는 거예요. 자격 있는 백성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은 내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데리고 와서 다시 키워야 되는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우리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지불해가지고 우리 사온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집 나간 백성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아들을 피 흘려 값주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구속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아멘?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설령 좀 가난하고 우리가 좀 설령 좀 이렇게 실패했고 우리가 설령 좀 병약해서 병 걸려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안 되니까 폐기 처분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신앙의 회복이에요. 아멘. 그냥 좀 얘기할게요. 지금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막 긴장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서울시장이 이거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는 막 발표를 하고 뭐 결국에 이제 평택의 성모병원에서 처음에 이제 그 환자가 글로 갔죠, 그죠? 그러니까 메르스라는 병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렇게 유입되어 왔는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왔는데 그 병인지 몰랐지. 그래서 이제 평택 성모병원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해보니까 감기라 그랬다, 폐렴이라 그랬다,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 뭐 이 말 해도 되나? 삼성병원에 간 거야, 응급실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이 경과되는 과정에서 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병하는 메르스라는 병이다. 이렇게 확진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쵸? 아, 그랬는데 이제 이게 이제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시장이 나서고 이제 성남시도 시장이 나섰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뭐, 막 지자체 시장들이 다 나서는 거야. 뭐, 큰일 났다고, 메르스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해서, 이 정부 못 믿으니까, 복지부 못 믿고, 대통령 못 믿으니까, 나를 따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뭐, 잘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왜 거기까지 나가느냐. 감염내과의 의사들이 다 모였는데, 이게 뭐, 변이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공기 중에 막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조심하고, 병원에서 이렇게 접촉해서, 의사들이 제일 위험한 거지 지금 사실은. 의사들이 환자를 다루는데 그 사람이 폐렴 환자인지 메르스 환자인지 어떻게 구분을 해 처음에는 모르지. 예. 그리고 제일 위험한 거지 의사들이. 그런 의료 종사자 말고는 이게 다른 일반인들 우리처럼 이렇게 뭐 교회로 오거나 하는 분들은 다니셔도 된다고 의사들이 얘기하십니다. 믿을래 안 믿을래요? 제 말을 믿지 말고 의사들이 그렇게 감염내과에서 그 다루는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믿을래 안 믿을래요? 믿을 거예요? 대답 안 하신 분 왜? 그래서 안 온 거예요. 오늘 보니까 안 온 분 많아요. 보니까 메르스 안 걸리니까 그렇게 도망다니지 마세요. 그냥 손 씻고 그냥 조심하세요. 이렇게 뭐 침이나 이런 거 통해서 접촉 내지는 한 2m 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감염된다고 하고 주로 병원에서 지금 감염이 됐잖아요. 응급실에 들어가 있는데 다 감염이 됐죠. 몰라가지고. 근데 뭐 공개하느니 안 하느니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자 예를 들면은 서울시장에 나서서 야 메르스 때문에 서울을 사수해야 돼 나를 따라라 이랬을 때 어떤 좀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이제 잘한다 이런 생각 들지만 한편에 있어서 여러분 하루에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자살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메르스로 죽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오늘도 뛰어내립니다. 제일 많이 뛰어내는데 마포 같은 데는 그냥 항상 대기해요. 항상 대기해요. 그것만 받으려고 거기서 이렇게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 서브치기도 하고 아예 뛰어내리지 말라고. 일단 떨어지고 나면 건지는 확률은 100%는 아니거든요. 조금만 늦어도 그냥 쓸려내려가거나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아예 다리 위에서 예방 차원에서 그래서 왜 그래 뛰어내리지 마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면 살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도 많아, 지금. 서울의 한강다리가 얼만데요. 뛰어내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것만 그런 줄 압니까? 교통사고나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세워라.
사고나 죽어, 오늘 한 명 죽었어, 다 세워. 그게 차원이 다른 얘기긴 하지만 모르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건 아는데 우리가 그 세상에 안심할 수 있겠느냐는 면에서요 생각을 해봐야 돼. 누가 나를 위하는가 생각해봐야 돼.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일산 사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평균 수명이 몇 년은 높습니다. 서울보다 잘 사시는 거예요. 왜 이건 또 아멘 안 해요? 일산 사시면 공기가 일단 가네요. 병 날 확률이 적어요. 매연이나 이런 환경 오염이 적습니다. 지금 많이 오염됐어도 그래도 일산이 깨끗해요. 서울보다. 그래서 분명히 나중에 조사하면요. 평균 수명 차이 나요. 그러면은 수명에 1년, 2년만 더 산다 하더라도 그 인구가 얼마야? 1년에 수십만 명이지. 죽는 사람 몇만 명일 거 아니에요. 겁나는 이지.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목숨 대신해서 건져냈으니까 너는 내가 책임지는 백성이고 내 사랑하는 백성이야.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울시장 좋은 분 다 가세요. 메르스 겁나는 분은 서울시로 가세요. 시장 말 들으세요. 우리가 내 생명을 담보해가지고요. 내가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을 때 그것만 그런 게 아니지. 솔직히 청년들 지금 직장이 없잖아. 예? 청년들 직장 없어가지고 울불통하면서 그 막 그 쓰러져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따르라 얘기할 수 있고 누가 내가 너를 네 목숨을 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냐 말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에 관해서요 인색하면 안 됩니다. 인색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누가 나를 책임져주냐고. 정말 취직만 하나 시켜서요 내가 내 생활이 안정되도록 해줘도 정말 생명이 은인이에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예? 나를 이 질병 가운데 건져낸 사람이 누구냐 말입니다. 의사도 병 걸리는데 몰라서 누구냐 말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은 이거 책임 보험 안 나면 안 된다 하잖아요. 사고 때문에 망가지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가 없었으면은 사고 안 날 거예요 아마. 자동차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기도 얼마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누가 이걸 막아내냐고. 자동차를 만들었지만은 책임 보험까지는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보호하지만 이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부상을 당하거나 죽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 그걸 막아내? 못 막아내는 거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그냥 우리는 인간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국방을 지킬 테니까 믿고 따르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병을, 보건을 다스릴 테니까 믿고 따르라고. 그렇게 할 뿐이지. 사실상에 있어서 정말 나를 신앙하라, 나를 믿고 의지하라고 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것은 사실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가 있는 백성들에게 세상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적으로 내가 너를 무한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아 그런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좀 높여달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신뢰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맡길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로서 내 삶을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걸 따라가서 맡기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흥이 우리 속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과 있는 백성들을 능력이 없어서 못 건져내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어떤 관계에 있는 하나님인지를 너희들이 알고 나를 좀 찾아달라. 그래서 아닌 것. 이게 시간제 알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시간제 알바가 아니에요.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계약직이 아니에요. 1년 하다 그만둬라 이런 계약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니까 요새는 뭐라냐면 무슨 뭐 계약 결혼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언제라도 풀릴 수 있는 계약 관계 그런 게 아니라니까. 너 이쁠 때는 내 부인 해달라. 근데 너보다 더 이쁜 여자가 나타나면 너는 사라져달라. 그런 관계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끊을래 끊을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무한한 능력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는 순간에는 내가 너희들을 절대 외면할 수 없다.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깨닫지 못할 때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탈 수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깨닫는 백성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기를 원하고 세계 열방의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교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냥 방치하고 그냥 외면하고 놔두시겠느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멘? 그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백성으로서요 사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 짧지 않다는 거, 하나님의 팔이 능력이 있다는 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요동치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서 여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해서 세상에다 도움을 줄 수 있고 세상에다 빛이 될 수 있고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고 세상에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백성들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은혜를 받고 다시 성전을 채우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빛과 소금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사명 있는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다 해서 내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다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다 해서 그 말씀이 아니라 왜 나는 지금도 이 말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왜 나에게는 아직도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왜 나에게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고 나는 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는 이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성실하게 진실하게 성회에 나와서 말씀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주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꼭 보일 수 있기를 그리고 이번 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자유함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